데프밸리가 이틀 연속 130도를 기록하는 등 서부와 중서부 폭염이 절정입니다. 이 폭염이나 가뭄 등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기상 이변이지만은 최근에는 일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최근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연방정부는 일일이 집집마다 방문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공화당이 개인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면서 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국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며칠째 이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문제는 폭염이 너무나 일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 좀 심할 정도로. 심해요. 네, 덥죠. 그 데스밸리가 지금 130도를 계속 지금 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인류 역사상 그 가장 최고 기온이 134도 데스밸리에서 나왔던 건데 거의 거기에 근접할 만큼이고 데스밸리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5분에서 5분을 걸어다니는 5분 안을 걸어다니는 것 같다 그렇구나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 더워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더웠다고 그러는데요. 이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폭염이 일상화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We live in an era of endless heat. 끝없이 우리는 끝없이 폭염이 이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극지방이건 열대지방이건 상관없이 더운 이제 그런 시기를 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위가 일상이 되고 있는 현대인의 삶 그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대표적으로 그런 기후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올해 들어서 정말 맹렬한 더위, 폭염이 예,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뭐 7월이니까 여름이니까 뭐 더울 시기가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난달 6월부터 이미 엄청난 폭염이 시작돼서 계속돼 왔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뭐 이런 서북부, 서부 이 주들이 다 굉장히 지난달부터 더웠고요. 네, 뭐 네. 유타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도 그렇고 그런데 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이 2021년 6월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때다. 이런 그 가장 더웠던 6월이다. 이제 이런 그 기록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기온 역사상, 기온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던 때, the hottest ever 이렇게 지금 그 미국 언론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The hottest ever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평균 기온이 일상적인 때에 비해서 4.2도나 올랐다고 그러니까는요. 네, 네. 이게 평균 기온이 이 정도 올랐다는 건 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심각할 정도로 더운 상황이고요. 서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뭐 동부는 지금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그나마 네. 뭐 거기도 물론 좀 열대성 폭풍 뭐 그런 허리케인 이런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더위 면에서 볼 때는 남편인데 서부 지역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맞습니다. 예, 지금 더위와 싸우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폭염이 말이죠. 네. 기상이변과 맞물렸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염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더울 수는 있어요. 폭염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말 그대로 폭염은 기상이변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상이변이라는 건 정말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게 기상이변인 거죠. 그런데 사전적 의미의 폭염이라는 것을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이 이어지는 현상. 그게 네. 이제 폭염이라고 네. 사전에 나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불편한 느낌을 줄 정도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느낌을 줄 정도로 더운 날씨가 최소한 2, 3일 정도 이어지는 거. 그게 이제 폭염이다. 힛 웨이브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폭염은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폭염. 단순히 기온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지금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데스밸리가 주말과 또 어제 일요일 130도 이틀 연속 기록했고요. 아마 오늘도 거의 130도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130도를 넘은 적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네. 데스밸리가 100년 만에 지금 130도를 기록했고 팜스프링스 라스베가스가 120도에 육박하는 엄청난 더위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 얘기는
지금의 폭염은 우리가 히트웨이브 폭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통상적인 의미의 폭염의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네, 네. 이게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과학자들이 이번 폭염에서 또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밤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밤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저도 오늘 새벽 항상 새벽에 출근하지만 새벽 출근할 때 집에서 뭐 2시, 3시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오는데요. 밖에 나오는데 막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정말 오븐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 안은 그래도 뭐 에어컨도 좀 켜고 해서 온도를 낮춰놨는데 집 밖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그래서 아니 새벽 2시, 3시 막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맞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더우면 이거 어떡하지 하는 느낌인데 과학자들이 바로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폭염은 태양빛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낮에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해가 지면 그러니까 저녁이나 밤이나 새벽 이런 시간대는 폭염이 사라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폭염이 사라진다는 건 기온이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오더라도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새벽을 지나 아침까지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날씨가 선선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에 더위에 시달린 사람들이 저녁이 돼서 일몰이 돼서 해가 떨어지고 나서는 그래도 이제 기온이 내려가서 더 낮에 열기를 식히고 좀 몸을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아침부터 다시 또 새로운 더위와 싸우고 그렇게 싸우고 지친 몸을 다시 또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서 식히고 이런 반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반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에 더위에 시달린 사람들이 저녁과 밤에 회복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녁 밤 새벽이 돼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예전에는 해가 떨어지면 창문을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집 안보다 훨씬 더 더운 공기가 집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밤이 돼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열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밤에도 요즘은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이제 잠자기 어려운 만큼 굉장히 그 이 드라이하고 더운 이런 그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은 지금 심각하다. 이게 낮에 더운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밤이 돼도 이 더위가 내려가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뭐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폭염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인재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 얘기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결국 모든 국가들이 해야 하는 당연한 이제 의무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정말 이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그래봐야 뭐 100년 후 뭐 한참 온데 우리 살아있을 때는 문제 없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연이란 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상태가 나빠지다가는 예측과 관계 예측보다 훨씬 더 앞당겨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시기가 이제 우리 후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 어찌 됐건 탄소 배출량 줄이고 이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중장기 대책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책을 당연히 지금부터 추진해 나가되 단기적인 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폭염과 관련한 단기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단기적인 대책이 있는데요. 그 먼저 유럽 예를 들면 2003년에 폭염 사태가 와서 유럽에서 7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럽니다. 굉장한 폭염이었는데 그때 유럽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들을 마련했더니 그다음에 더 심각한 폭염이 와도 사망자 수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소득층, 고령층 이런 계층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서부, 서북부, 중서부 등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니면 고령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 저소득층은 주로 흑인, 라티노, 또 아메리칸 그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인데 백인 중산층보다 기본적인 유틸리티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틸리티 내는 돈은 똑같아도 백인들 중산층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이런 흑인이나 라티노나 원주민들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백인들에 비하면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뭐 유틸리티가 $500가 든다 해도 한 달에 뭐 만불 버는 사람과 그렇죠, 2천불 그렇죠. 버는 사람한테 네, 다른 거죠. 네, 네.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지역사회 곳곳에 그래서 쿨링센터를 만들어서 더위에 대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이웃 챙기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웃에 별일이 없는지 가끔씩 체크하는 것, 살아있는지, 뭐 안녕하신지 체크하는 것, 뭐 대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펴보고 사람이 거기서 아 살고 있구나, 문제 없구나 하는 것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체킹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 갈수록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핵가족화 굉장히 그 이 고립돼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별다르지 않은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당장이라도 네. 시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각 지역별로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라고 얘기 지금 촉구를 했네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CDC가 계속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지금 얘기해서 좀 논란이 있다고 그랬는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어제 CNN과 인터뷰에서 지역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정부에게 모든 걸 기대지 말고 아, 지역 정부가 좀 나서라. 그래서 지역 정부가 백신 접종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델타 변이라든가 각종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은 지금까지 미국에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각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했는데 지금 이 백신 접종을 높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지역사회가 좀 더 강력하게 네. 백신 접종에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지금 그러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최근에 연방정부가 좀 더 강하게 나가겠다라고 네. 발언이 있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이 지금 반발하는 등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어제 지역 차원의 역할론을 들고 나온 게 연방 정부가 나서서 막 다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하니까 그러면 지역들이 알아서 챙겨라 이런 얘기를 한 거 네, 같은 네, 느낌이 네. 좀 드는 게 사실인데 네. 지난주였죠. 지난주 6일 화요일 날 백악관 코로나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강력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백신을 안 맞을까? 내가 좀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좀 생각을 반영했는지 필요하다면 방역 요원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노크 하더라도 문을 두드려서라도 노크해서라도 사람들을 좀 방역 그 접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자들이 시민들의 접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일이 개인의 집을 각 찾아가서 노크할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지금 논란이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이어서 이 네. 하베르베스 네.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나서서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지냈던 하베르베스라 그렇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뒷받침을 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집집마다 노크해야 된다는 발언을 옹호했는데 단순 옹호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옳은 일이고 더군다나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정부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 중에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를 아는 것도 가버넌스 비즈니스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연방정부가 이 백신 접종,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뭐 이게 또 논란을 또 일으켰습니다. 뭐 공화당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네, 또 그래서, 반발하고 나섰죠. 그렇죠. 공화당은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 하비에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을 싸잡아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일제히 성타고 나섰습니다. 댄 크렌쇼 텍사스주 연방하원 의원은 절대로 내 집문 노크하지 마라 아주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댄 크렌쇼 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당신들은 정부지 내 부모가 아니다. 당신이 뭔데 내 집을 놓고 하냐 이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했고요. 누가 내 집 문을 마음대로 두드리느냐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정부는 그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만 해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백신을 접종하고 접종하지 않고는 사람들이 각자 판단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면 될 일이고 접종을 하겠다는 사람이 언제든지 접종받을 수 있도록
있는 상황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얘기했습니다. 또 앤디빅스 애리조나주 연방하원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왜 정부 역할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It's none of the government's business. 그래서 하비아 베세라 장관의 government's business라는 말에 빗대가지고 It's none of the government's business라고 해서 아주 일침을 가했는데요. 아, 공화당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비아 베세라 또 보건복지부 장관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반박했어요. 예, 또 CNN과 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그랬는데 연방 정부가 수조 달러 돈을 들여서 지금 백신을 공급하고 있다. 이거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돈을 당장 내지 않고 맞으니까 공짜처럼 느끼지만 다 연방 정부가 비싼 돈을 제약회사들한테 지불하면서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가버먼스 비즈니스고 텍스페이어스 비즈니스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정부의 일이고 또 납세자의 일이다. 천문학적인 재원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누가 백신을 막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 알아서 대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수조 달러의 돈을 쏟아붓는 것이고 이거는 그 누구의 돈도 아니라 바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의 돈을 갖고 하는데 그러니까 납세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낸 돈으로 이런 백신 정책을 하는 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요구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납세자 돈을 써서 백신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공무원이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문은 노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문을 노크하는 게 싫으면 그냥 응답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노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갈 텐데 그렇다고 문은 누가 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노크하고 응답하고 나오면 대화하겠다는 거고 아무도 응답 안 하면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비어 베세라 장관은 또 공화당의 어떤 이 비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박했는데요. 글쎄요.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예, 하비어 베세라 장관의 이런 발언 또 공화당의 발언 어느 쪽에도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예, 참 지금 미국도 이 백신 접종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을 놓고 말이죠. 네. 이렇게 좌우가 갈리는 것도 이거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로는 분명히 백신 접종을 하면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이 확률이 확실히 적다는 걸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안 맞으려고 그러는가?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인데요. 보수에는 이제 그 자유 아닙니까? 자유, 자유를 그렇게 주장하고 아니, 자유 다 좋은데 네, 작은 정부를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이제 이렇게라 저렇게라 강요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보수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글쎄 이게 과연 그런 이념적으로 접근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